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그 상자 안에 저희가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탑을 쌓시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아, 물리네, 물리. 문제를 꺼내주세요. 물리네, 물리. 아이고. 마시멜로? 그래서 해봤습니다. 높이. 높이. 탑. 팀 내려놓고. 다시 먹을까? 이게 그냥 먹으세요. 프랜스 지방 제일 많은데. 오 마이 갓. 총 10분 드리겠습니다. 높이 쌓는 게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안 담아도요. 그렇게 쌓으면 더 좋죠.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천장 뚫고 나갈 건데. 되게. 괜찮아요? 하세요. 뭐라 그러지? 삼각형을 만들더라고요. 삼각형? 네.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을 다 이어붙여서 만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삼각형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삼각형 사각으로 가야 되고 사각으로 가야 돼? 사각으로 가야 되고 저기 파리 에펠탑처럼 그냥 이렇게 박스를 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삼각으로 하면은 뿔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위에, 그 위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다르네요. 보통 이걸로 하잖아요. 이게 좀 세 보이지 않아? 세 보여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이렇게 크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끝없이?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요 위에다가 하나 더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너무 자연 컨닝이 되는데 우리 이거 보지 마. 하차. 이거 봐. 나랑 똑같아. 저건 끝이 저렇게 하고 나면 끝 아니야? 이렇게 해주고. 이 두꺼운 거를 기둥은 이걸로 하고. 아니 너무 크다. 이게 작은 걸로 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계속 이어야죠. 이렇게 잡고 있어야겠네. 계속 삼각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네. 밑으로 가서 계속. 근데 여기다가 또 삼각형을 만들면 되잖아요. 기지가 되잖아요. 이걸로 탑을 쌓아? 탑을 쌓아야죠. 쟤네 잘 만드는데? 예? 이렇게. 여기 이어붙였어요, 이렇게. 그렇죠. 저기 엄청 좋아 보이잖아. 우린 지금 거의 원소. 저기 엄청 원소 보이죠?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고 아, 우리랑 비슷한 거야? 네. 오! 우리는 건축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근데 이거를 하나씩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이거를 막 이렇게 한 뭉치씩 막 이렇게 쓰면 훨씬 세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씩. 그래도 약하네. 약해. 이가 이게 올라가지 않아. 삼각으로. 쭉 올리면은 이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뭐야? 맨 처음 바닥만 만들고. 그래. 카메라에 스파게티 두개로 오케이. 그럼 휴일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삼각을 만들고. 그래. 하나 빼고. 물리 뭐 원리 이런 건 없니? 아, 모르겠어 나도 이거 좀 모르겠어 트러스 구조거든 트러스 구조? 계속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되네 보니까 얘네처럼 아씨 자꾸 부러져 아! 아니 철사를 줘야지 이걸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아 여기 하나 더 빠져 선생님 수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때부터 싸야겠다. 선생님! 아! 선생님 자꾸 그 무단 이탈하지 마세요. 이거 꼽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잘랐어. 아, 진짜. 오케이, 천천히. 여자 다루듯이. 천천히. 살살. 숨어주시면 오케이, 얘랑 연결해야지 또. 천천히, 조심조심. 유리잔 다루듯이. 유리잔! 형 몇 개 깨먹은 거예요, 유리잔을? 아, 이거 진짜 인내심 장난 아니다. 진짜 조심해서 해야겠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확 뚝하면 그냥 부러져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이게 높이 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냥 뭐 올려버리면 되잖아. 이 가벼운 걸로 안 되나? 우리 망했어요. 왜? 뭐 잘 안 되는 거 같아. 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망했어요. 남았습니다. 저희 루브르 올리고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거는 김지석 램버스터조예요. 피라미드 형태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이장원 타일러 싸우고 있어요. 옆으로만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의견이 갈렸어요. 아니, 짜증을 못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밑에를 탄탄하게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금방 끝나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높잖아, 지금. 잡고 있으면 안 되죠. 저절로 서 있어야 돼. 높이 쌓는 게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안 닿으면 어떡해. 우리 여기 천장 뚫고 나갈 건데. 괜찮아요? 와, 근데 왜 빠졌어? 야, 너 어디 빠졌어? 옆으로 너무 길어지는 거야. 이걸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왜 헷갈리지? 뭐 잘못된 거 같아. 뭐 잘못된 거 같아. 이게 세모여야 되는데? 아닌가? 세모?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네모가 되는 게 맞아요? 맞네. 이게 네모가 되는 건 안 맞을걸요? 그냥 하자. 네모로 하자. 어? 그리고... 그냥 아예 이걸 접어버릴까요? 마음으로 보죠. 나 맞췄어. 나도 맞췄어. 여기 있어. 전화기 붙잡고 언제 전화 오나. 아니, 자꾸 상륙이 나오려고 하는데. 풀어질 때마다. 높기만 하면 돼, 높기만. 높기만 하면 돼. 높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엄청 그럴싸하다. 이거는 저 소금쟁이 원리입니다. 소금쟁이. 소금쟁이 알죠? 소금쟁이. 시골마다 있는 소금쟁이. 이거 사진 찍을 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삼각대, 하면 삼각대. 더, 이렇게 하면 더 길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뭐 자꾸 왜 와. 하나 더 붙이게. 그냥 여기서. 근데 아 받침대를 만들어서. 너무 짧아졌어. 그냥 막 그냥 하면 되죠. 어때? 그럼 될라나? 조심 부러져, 부러져. 이제 가운데 너네들은 없잖아. 랩모랑 믿음을 가져. 알았어. 형만 믿어봐. 될 것 같은데. 얘도. 지지자 재생아. 섰지? 여기다 하나 해줘야지. 됐어. 아니야. 빼. 아니야, 이 가운데로 와야 돼. 나 뭐 하는데 자꾸 램버니 한숨 쉬어. 말은 못하고 코한숨 있지, 코한숨. 지석이 형. 나 오늘 MVP 될 거야. 남았어요?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못 버텨, 이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램버니. 됐다. 안 됐어요. 다 빼. 아까대로. 또. 저 됐어. 여기는 짧게 해서 줄까? 이쪽으로 넘어가. 우리 거 안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안 보이지? 웃어졌다. 그냥 이렇게. 지금 둘은 편 맞아요? 아, 우리 저 갈라섰어요. 싸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같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일로 와봐.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안 먹었었어? 아, 그니까. 진짜, 씨. 틀었어, 하나가 빠졌어. 그래, 아, 여기서 할 거. 여기 빠졌네.
얜 또 어서. 너덜너덜하다. 조심 조심. 대박. 대박. 어? 안 돼. 얘는 좀 튼튼하니까 여기서. 스카이브릿지? 스카이브릿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자 좋아 좋아. 오 씨, 야 우리보다 높아. 오, 오, 오 씨, 야 우리보다 높아. 아니 너무 부러져. 안 돼. 왜 못 써? 와, 왜 못 써? 왜 못 써? 이게 진짜 와, 사상고각이야? 야, 너 부러뜨렸어? 자, 덕진아. 자, 이제 세우세요. 여기라도 올려요, 형, 여기라도. 아니, 올리면, 잠깐만. 올리면 무너지지 않아? 튼튼해? 아, 이 높이 자체까지 또 튼튼해. 한 칸이라서. 아, 그게 뭐야. 산발이, 산발이. 아, 이게 너무 약해. 여기 올리면 괜찮아? 올려봐봐. 자, 이제 마무리. 아! 가시죠. 자, 하나 더 이어. 자, 자, 자. 여기 하나 받쳐주면 돼. 아, 돼, 돼, 돼.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봐. 아, 됐어, 됐어. 천천히 나봐. 어, 조심, 조심. 다음. 조심, 조심. 됐어, 됐어. 됐어. 대박. 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예. 됐어, 가만히 있어. 끝났습니다. 자, 어, 여기 있어. 우승.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우승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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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떼세요, 이제. 보험이 필요해, 이 친구가. 혼자 서질 못해. 진짜 던지고 싶네. 친구야, 힘내! 어. 와! 장풍! 아! 장풍! 아! 무너져라! 안 무너지네. 오, 야, 뭐. 안 됐다. 작품이 작품. 우리는. 어, 얘가 조력, 얘가 조력. 갈 때, 갈 때. 네. 형, 형. 우리는 면마 엄청 많고 되게 불안해요. 갈 때, 갈 때. 거기 조력자가 있었어. 야, 누구야?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옆에는 소중한 친구가 있거든요. 아, 진짜. 야, 야, 미안하다. 자, 이제 주자를 드릴 테니까요. 이제 한 번씩. 한번 누가 높이가 제일 그럴까요? 높은지 한번 재보시고요. 아, 저희는 처음에는 넓적한 걸 이용해서 이거를 네. 삼각부를 응용한 형태로 탑을 쌓아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부러지다 보니까 옆에서 좀 참고를 하긴 했는데 이 소금쟁이 형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조력자 타워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붙잡아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높이가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해볼까? 우리가 못 버텨. 여기 줄어들었어. 그새 1cm 줄었어. 점점 못 해주는데. 지금 이거 네. 이걸로는 네. 90 골다공증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는요. 네네. 낮아 보이잖아요. 세우면 끝납니다. 세워요. 자, 자 갑니다. 파이팅! 오케이! 어! 가능해, 가능해. 이미 다 부러졌죠? 부러졌어, 밑에가 다 부러졌어요, 지지대가. 아, 세워봐, 세워봐. 자. 어떤 올린 거야? 끊임없는 삼각부를 계속 만들어서. 네. 잠깐만요. 지금 잡고 있는 순간에 부러지고 있는. 허허허. 만들어서 이어붙이려고 했으나. 네네. 설계 실패로.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구실공사. 자, 아주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쟁이 올리기. 소금쟁이. 소금쟁이가 어떻게 서 있어?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서 있었는데 손을 좀 떼봐요. 좀. 아니 얘가 놀래서 그래요. 자, 자, 아이고 인사 좀도 받네. 이따 무게추를 잡아서 얘를 지탱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마시멜로. 힘이었네. 근데 우리는 한 팀이에요. 오, 이건 몰랐다. 그럼 합체야. 그냥 대충 올리면 됩니다. 자, 합체. 길이 재주시죠. 어, 만만한데. 자,
그래요. 자, 36cm예요. 36cm요? 역시. 자. 얘가 많이 졸린가? 너무 졸린가? 자, 진짜 졸린가? 쟤 빨리 쟤. 술 취한 것 같은데? 술 취했어. 어떡하지? 많이 취했네. 힘들어, 졸려, 졸려. 52. 52. 자, 다음. 좀 되게 아프다. 아, 저희도 뭐 최선을 다했죠. 피라미드 올린가요? 네. 그냥 삼각형을 무작정 이어 붙이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네. 사실 이쪽에 뻥 뚫렸잖아요. 네. 그냥 되는 대로 결국 이어 붙이게 돼. 그렇죠. 이장훈 씨 거랑 뭐가 다른 거죠, 원리가? 이장훈 씨는 지지대가 있어요. 저 네. 친구가 있어요. 졸업자 촬영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포토카운트 하나 있죠. 아.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네. 조금 낮아진 거죠. 저희 소금쟁이 필요하시면 빌려드려도 되는데. 올리실래? 아, 괜찮습니다. 예. 어, 네. 처참한데? 자, 죽었네, 죽었어. 자, 야. 80. 87. 야, 우리 나쁘지 않다. 야, 괜찮네. 오. 아, 어차피 이 과정 자체를 전문적 남자들 보셨으니까. 그렇죠? 위풍당당해졌어. 위풍당당해졌어. 자, 소금쟁이의 처참한 최후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 마시멜로가 도저히 하종무득이고. 뜯어졌어. 강아지 같다. 오, 나 이 풀었어. 괜찮았는데, 아이디어. 이거 어느 순간 이거 마시멜로 다발이 됐어. 네? 저 사랑합니다. 맛있겠다. 자, 세 팀 모두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재밌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평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제작하셨던 그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발상이고요. 세 번째는 팀워크입니다. 특히나 그 스파게티 면의 길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파게티 면이 길면 길수록 그 하중을 버티는 힘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짧게 구조물들을 만드는 팀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신 팀은 네. 김지석 씨, 램 몬스터 씨 팀입니다. 됐어. 와 지금 현재 높이만으로 보였을 때 이쪽이 더 높긴 한데. 네. 예. 램몬스터 씨와 김지석 씨 팀은 처음부터 그 구조를 만드시면서 마치 그 시어르핀스키 삼각형처럼 작은 삼각형이 모여서 큰 맞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어 나가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단단하게 잡으신 데다가 네. 뼈대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잡으셔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 왜 양례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구조물을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네. 좌뇌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지금 구조물을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단한 구조물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는 구조물은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심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미적인 가치를 만드는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물의 안정성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든 어른이든 손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면서 머리를 쓰면 그냥 머리만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두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보신 이 그 과제는 세계 창의력 영재 아이들이 예.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 단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연습 단계예요 이게? 지금도 파스타면하고 예. 마시멜로로 하나요? 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접착 부위를 마시멜로가 아닌 글루건? 그, 아니요, 저기 스카치 테이프나 견출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그래,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우리 분위기 좋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접근 방식을 잘못했다. 그지? 아예 설계를 안 했으니까. 몇 개 못했지? 어렵네, 어려워. 어우, 지석 씨 좋네요. 오늘 좋아요. 상품이 없는 게 진짜 아쉽다. 우와. 자, 지금 저 영재들이 우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우와,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저 원리가 뭐죠? 마찬가지 삼각... 우와, 공관? 아, 엄청난 지지대를 만들었네요. 지지대를 많이 만들었네.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추리 문제입니다. 추리 문제 좋다. 미래형 인재. 아, 추리. 아우. 아, 나 추리.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추리를 왜? 아니, 그러니까 미래형 인재에게 추리 능력이 필요로 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한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면 그것을 전문가라고 했어요. 네. 이를테면 일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 역량만 있으면 충분히 이 사회에 기여하고 지낼 수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점점 그 두 가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흐름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양날을 골고루 잘 쓰는 것이 이 미래에서 바라는 또 이 미래에 적합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술이라는 건 그러면은 어떤 뇌 한쪽이 잘났다고 잘하는 그런 건 아니라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건가요? 대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좋은 추리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논리만으로 되지 않고 상상력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제대로 맞아요. 된 추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김지석 씨하고 한숙진 씨가 유리하겠네요. 그러네요. 오늘 진단으로는 양뇌형 인간이에요. 정답! 예! 김지석 씨는 운의 탈을 쓴 좌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와, 오늘 개 탔다. 와, 대박. 나 알겠다. 오케이. 저 맞춰도 돼요? 우와,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냥 이렇게 접고, 만 다음에 뒤집으면. 진짜 양내에 해당하는 거는 하석진 씨였던 것 같다. 오케이. 자, 이번 문제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리 문제인데, 기본의 스토리와 힌트가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하시는 권한을 각 하나씩만 저희가 드릴 거예요. 전문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네 아니오 대답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리에 대한 단서를 잡고 그거의 사건 해결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이제 추리해 나가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의기투합을 해야겠네요. 뭐 그렇게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셔도 되고요. 그런 거 좋아요. 혼자 집단, 바보 한다. 집단지성.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 집단지성 혹은 집단바보. 자, 그럼 먼저 문제 나가겠습니다. 주세요. 아유. 아이고, 한 남자의 시신. 사막의 한가운데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전라 상태의 남자는 거의 모든 뼈가 부러져 있었고 한 손에는 꺾어진 성냥을 들고 있었다. 이 남자의 사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사건 경위를 맞춰라. 재밌다, 재밌어. 자, 힌트는 남자 몸무게는 101kg입니다. 물이나 식량이 부족해 죽은 건 아니에요.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 시신이 있던 위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열기구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단서입니다, 그죠? 그게 끝이야? 끝! 일단 열기구 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기구 타고 있다가 모르죠? 떨어져서 그냥. 모르죠. 아, 근데 힌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일단 탔어. 근데 다 벗고 있었을 이유는 또 없잖아요. 열에 태우려고 옷을 다 준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높게 올라가서, 너무 높게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옷이 다 탄 거 아니에요? 대기권 밖으로까지 열기구가 잘 나가진 않을 거예요. 혹은 연료에 막 넣어서 난 연료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냥을 마지막에 들고 있었겠지. 근데 뭔가 열기구에 불이 꺼져서 열기구에 불을 다시 붙이려고 성냥을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면 그걸 밝혀야겠네. 사인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열기구 위에서 죽었는지 떨어져서 죽었는지를 밝혀야겠네. 성냥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나요? 그냥 죽은 시신에 불이 붙을 수는 없죠. 아니야. 말도 안 되세요. 그게 안 되나 말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질문 못하죠. 네, 일단 한 사람당 한 분이서 하나씩 질문을 질문 잘해야 돼요. 이거 되게 잘해야 돼. 자, 추락사 맞고 타살 아니었고 자의로 옷을 벗었고 연료로 쓰지 않았고 땅에서 죽었. 땅에서 죽었는 거. 죽었을 때 땅이 있었어. 죽었을 때 땅이 그게 추락사잖아. 추락사잖아. 근데 저 딱 하나만 컨펌 받을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형 위험해요. 다이너마이트가 저기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열기구와 이 사람만 관계를 생각하는데 제 3자가 있진 않을까요? 둘이 탔으면 애초에 둘이 타서 밀었거나 혼자 탔냐? 혼자 탔냐? 둘이 탔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야? 열기구. 완전 말도 안 돼. 야 좋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싸우다가 지금 거야.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고. 누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열기구에 혼자 탔습니까? 성냥을 안 쓰고 진짜 혼자 성냥 진짜 다 있었습니까? 성냥을 안 쓰고 진짜 혼자 성냥 진짜 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 와 바바바바 밸런스. 근데 혼자 어떻게 이게 되나? 이게 사람이 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야. 완전 답 나왔어. 빨리 시작하시죠. 나 나왔어. 나는 내 스토리가 있어. 아니 유일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러든가 차라리. 있어. 나 나. 자 이제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대로 각자 생각할 시간 1분 드릴 테니까요. 1분 동안 각자 스토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죽고 죽으면 네, 지금부터 본인이 각자 생각하신 스토리를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뭐 정답이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주어드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잘 연결을 하시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맞춰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먼저 해도 돼요? 자신 있으신가 보다. 자신이 아니라 허접한 건 빨리 해치우는 게. 그럼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허접한 순서대로 갑시다. 열기구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101kg가 되는 남자는 본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 제가 기억나요? 아, 정말. 진짜. 아, 그래서 먼저 한 거야. 여자친구 나왔다가 나던데. 아, 진짜. 왜냐면 그날이 10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특별 이벤트를 위해서 열기구에 탔습니다. 쭉 올라갔어요. 자기야, 고마워. 쭉 갔어.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사막은 상공이 추워요. 그래서 옷을 벗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야 똑같아 바지도 입을래? 아 보지 마 다 벗어준 거야 자기야 그래 난 너무 추워 난 얼마나 춥겠니? 아 어떻게 마지막 성냥인데 마지막 성냥인데 꺾였어 여기서 이제 막히지 여기서 어떡해 근데 갑자기 말이죠 운명의 장난인지 이 열기구가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량 초과한 거야 자기야, 자기라도 살아가야 돼. 울면서 이 남자는 본인의 의지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남자의 희생으로 멀리 멀리 열기구가 추락하지 않은 채 쭉 가서 본인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은 지난 1967년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한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의 한 윌리엄과 마사의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서프라이즈에 방송될 내용인데 잘 살린다 진짜. 미리 잘 살린다. 공개를 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 저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열기구 행사에서 그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80일 만에. 나는 이 세계를 돌 수 있다, 이 열기구를 타고. 어. 그래서 남자 두 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열기구를 타고. 80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식량이 있겠죠. 그렇지.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가는데 한 친구가 식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봐. 너 지금 101kg야. 커봐, 너 입고 왔던 옷들도 이제 하나도 안 맞잖아. 넌 이미 전라야, 지금.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사람은 불을 피울 때 성냥 하나씩 쓰고 있었어요. 성냥을 이렇게 키는데 너 또 먹으려고? 안 돼. 조리된 거 안 돼. 우리 지금 밥이 지금 50일어치밖에 안 남았어. 이미 지금 80일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성냥을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동동 굴렀어. 그랬더니 동동 구르면서 막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만 근데 사막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네 거의 그 동화 스토리텔링 하셔도 될 것 같은 디테일을 안 들으셨어요. 동화도 저렇게 살벌한 동화를 네. 듣고 있으니까 손에서 막 땀이 나네요. 네, 그랜마스터. 네. 196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그 지방. 너 같은 얘기 다르게 알고 있구나. 25세 건장한 청년 윌리엄과 23세 굉장히 아리따운 양갑집 규수 마사는. 죄송한데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열기구를 타게 돼요. 아 너무 올라가 보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줍니다. 그런데 열기구에 이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윌리엄은 필사적으로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불이 붙일 수 없었고 꺾어진 성냥을 든 채로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추락하게 됐습니다. 열기구는 그대로 멀리 다른 곳으로 더 날아가면서 추락하게 됐고 윌리엄과 마사가 그대로 추락하게 돼서 아마 죽었다고. 아 둘 다 죽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훌륭해요. 제가 거기다 덧붙이겠습니다. 네. 1967년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에딘버러에서 열기구 행사가 열립니다. 네네. 오래된 연인이자 동료인 윌리엄과 마사는 이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폴이라는 친구가 폴? 폴. 정말? 예, 같이 자러 왔어요, 동네에서. 아, 저 그래서 둘은 연인, 한 명은 그냥 친구, 저스트 프렌드. 저스트 셋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발 삼각관계까지 가지 말자. 가고 있는 도중 온갖 기후 변화와 잘못된 이
이 연료 배합의 문제로 이게 점점 꺼집니다. 연료가.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불을 살려야 되는데 하고 옷을 다 벗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왜? 벗어요. 저 태워요. 뭐 태우지 않았다. 안 태웠잖아요. 탈락입니다. 그래요? 안 태웠어? 안 태웠다고 해. 자, 여쭤봤어. 그러면 완성해 보시죠. 그러면 벗습니다. 그냥 자, 네이처니까 자연이니까 우리 다 같이 셋이 벗자. 심의에서 탈락입니다. 네? 예. 아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아, 자연주의. 밤에 춥긴 하지만 야한 게 아니고 자연주의. 사막에. 아, 바람과 하와이. 그렇죠. 그렇게 벗고 가던 도중에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가속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하자. 한 명만 떨어지는 걸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 번에 켜가지고 되면 패스. 만약에 한 번에 옛날에 이제 뭐 그런 게임 아니야. 이제 라이터. 그렇지. 라이터 켜서 들어온 사람이 이기고 안 들어온 사람 술 먹고 그런 거. 근데 이 그래. 이 야 윌슨이냐? 윌리엄. 윌리엄과 마사. 윌슨은 저기 윌리엄과 마사는 역시 사랑의 힘으로 한 번에 켰습니다. 아이고 거짓말처럼 이 외로운 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힘을 너무 준 거예요. 부러진 거죠. 그래서 떨어져. 그래서 너희 둘은 영원히 사랑해라. 너희 둘의 사랑을 지켜줄게. 내가 떨어지겠다. 내가 떨어지겠다 하고 이걸 쥐고 그냥 혼자 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죠. 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죠. 열기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기구 행사에 이 101kg의 남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 셋이 같이 탔어요. 근데 이 열기구 행사는 3일 만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원래는 그 행사의 스케줄인데 그 길을 잃고 표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계속 떨어지겠죠. 무게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안에 있는 걸 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마지막 남은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이게 던지게 처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열기구를 지피기 위해서 갖고 있던 성냥을 하나씩 꺼낸 다음에 하나를 꺾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거죠. 제비뽑기를 해서 꺾인 거를 뽑은 사람이 뛰어내리도록 하자. 내가 이거 부러뜨린 거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켜서 불이 나면 부러뜨린 다음에 이 뚱뚱한 남자가 걸렸죠.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자의적으로 기구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와. 뛰어내린 결과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거기서 사망을 했죠. 그것을 오. 발견한 겁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완전 되게 많이 근접했어. 호우명랑한 스토리가 비슷했다는 게 너무 놀라. 진짜 말도 안 돼. 전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전현무 씨와 레몬 씨에게 돌리겠습니다. 별로 안 멋있어요. 네,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영감을 줬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푸는 과정을 보면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로 이제 진행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좌중을 정리를 한 번씩 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류의 얘기들에 우리가 빠트린 건 없나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랩몬스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세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데 사실 그대로만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 펼친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줄까에 대한 좀 현실감각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이제 하석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막판에 그 성냥이 부러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하셨고 그나마 몇 미터 더 가까이 떨어져 보겠다고 한 것들 사실 열기구가 지상에서 한 10km, 15km씩 떨어져서 비행을 하는 걸 생각을 하면 굳이 그거를 더 가까이 떨어져 보겠다고 옷을 한 2m 정도 이렇게 뭐 봐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아주 영국적인 일은 아니긴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하신 두 분은요? 두 분? 일단은 두 분이었어요. 네. 지금 이재원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밸런스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 하석진 씨. 한배 헤비 스모커. 그리고 성냥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말씀을 해주신 김치석 씨. 야, 이 두 분이 선정되다니. 네,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또? 네, 한 분을 골라야겠죠. 진정이 올 것 같아요. 한번 뽑히자, 진짜 한 번만. 마지막 한 분은 김지석 씨입니다. 김지석 씨. 와! 감사합니다. 아유, 문과의 승리예요. 네. 아, 문과. 야, 문과. 성냥은 정말 참신했어요. 성냥도 그렇고 사실 모두가 지금 잠깐 잊고 계신 게
모두 한 사람만 얘기할 때 제가 타인을 얘기했거든요. 맨 처음에. 되게 중요한 단서를. 제3자를 제가 언급을 함으로써 이 얘기가 시작됐죠. 그런 얘기 남이 좀 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량이 꺾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정관념. 불을 피우려다가 그러니까. 연료로 쓰든 뭐 추워서든 불을 붙이려다가라는 이유를 냈지만 제비뽑기 용도였다는 거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조사가 됐네요.